오늘이 화요일. 오늘이지. 엄마 할게. 이쪽은 어떻게 되는데? 너가 했더니 아까 햄 떨어졌잖아. 아이고 잘 먹어. 아빠는 밥 안 먹었대? 이제 아빠 어떡해? 많이 아픈가 봐. 엄마 이거 봐봐. 이거 먹고 이거 먹어줄까? 이거 먹고 이거? 다 먹자. 다 먹으면 아빠가 먹을 게 없다. 아빠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아빠가 열심히 먹으면 배 안 아파. 정말로? 응. 알겠어. 대신 아빠 것까지 이수가 다 먹어. 아빠도 빨리 나으려면은 밥 많이 먹어야 할 텐데. 그러게. 이거 어떻겠다. 뭐라고? 이사 다시 말해봐. 이종이가 자다가 무서우면 이따가 빨리 이종이 방으로 달려가는 건 어때? 그렇게? 그럼 이동이가 진짜 하나도 안 무섭겠다 이수야. 누나 이렇게 하고 울면 이수가 토닥토닥 해줄 거야? 이야, 이동이 좋겠다, 누나 있어서. 이동이가 나와서, 응. 누냐, 누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맞아. 자, 한 바퀴 더 돌자. 북한 놈이.
왔는데 두 칸? 아 이제 두 번 남았어. 여러분 편하게 신고 개뱅은 그리고 요건 집게핀 산 거 어제 이렇게 꽂고 가요. 오늘 원피스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엄청 길어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재여서 되게 시원합니다. 이런 스타일. 검정색이라서 그런지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이게 롱 기장이랑 좀 짧은 기장 선택할 수 있던데 저는 그냥 라지 사이즈의 롱 기장으로 했고요. 사고 처음 입었을 때는 너무 긴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긴 게 매력인 것 같아서 자주 입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입는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짜잔. 오늘은 참치의 게시를 받아서 참치집에 왔습니다. 치킨? 뭐 있다? 너 사장님한테 치킨 달라고 해봐. 아니요. 너가 먹고 싶다면 난 안 먹고 싶어. 엄마 치킨 하려고 얘기해. 우는 사람. 저희 원향 스페셜 주세요. 사장님 혹시 저희 튀김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애기가 튀김 먹고 싶어요. 튀김은 저희가 없어요? 치킨 먹고 싶다. 그것들이 이번에 잘하는 시간이 뭐냐면 얘기 안 했죠. 저쪽에서 방을 가다가 하나가 김인식 그거 자체가 이미 내가 무단고 있는 거는데 그런게 있다? 요런 사이즈 하나 원해서 맛있어? 요거 하나 써서 주면서 그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었겠지. 내가 대학을 4년 전에 나오고 연애를 받고 나온 이 직종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강사 찾는 것만 드려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종무원에서 남한테 편을 끼치는 말이야. 이수야 이거 먹어봐. 이거 톡톡톡톡 고기야 고기. 차가운 고기 한 입 먹어 진짜. 내가 당신들에게 편을 끼쳤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이것 봐. 안 먹으니까 이제 꺼지잖아. 한 입 먹고 미안하다는 말의 기본은 그래. 원래 근로계약이 어때? 맛있지? 맛있지? 근데 이게 뜨거워요. 일단 떠나기 전에 너를 김에 싸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는 고치를 하고 그 사이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맞는 거잖아. 얘가 이제 잘 먹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갈 부분이 그거 하나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싶어. 매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맵진 않은데 어때? 맛이 없어? 맛있잖아. 맛있지. 엄지척? 안 먹어. 엄지척이네. 140kg 우리 교수였어. 이게 막 아무 세상이 맛이 없고 그리고 딱 진짜 맛있다고 하시네.
우유를 다 드시면 어떡해요, 공주님? 맛있어요? 바삭바삭. 국물 마셔볼까? 그래. 이건 부엽색종, 부엽색종 뭐야? 블루베리잼. 맛있다. 우유를 계속 먹네. 우유 좀 더 부어줄까? 응. 어때? 힘 세다, 야. 이번엔 더 많이 있네. 응, 많이 마셔. 이 후르츠린 중에 뭔가 고소 맛이 나는 거 있는데 싫다. 여러분 밥 다 먹었고요. 저 지금 임신 제가 지금 18주 차 됐는데 여기 잡티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기미가 많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기는 원래 있었거든요. 요거를 애기 낳고 요거는 조지려고요. 아주 거슬려. 요거만 없으면 뭐 괜찮지 않나요? 이거 살짝 울긋불긋하게 요즘에 난 거 빼고는. 제가 지금 집안일 하다가 생각난 건데 이수는 지금 저기에서 TV 보면서 놀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레 가야 돼서 이제 저도 대충 집안일 할 거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요 주방 필터 가려고 하다가 생각났어요. 저희 엄마가 세 명을 키웠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엄마가 제가 저 고등학교 제가 저랑 같이 살 때까지 20살 초반 때까지 저희한테 집안일을 안 시키셨어요. 혼자 다 했어요. 항상 저희 이제 일요일날 개그 콘서트 볼 때 엄마는 다림질을 했거든요. 저희 교복 세 명 거 교복하고 넥타이까지 다 다리셨거든요. 저희 개콘 볼 때. 그리고 개콘 볼 때 막 집안일 하시느라 설거지 하느라 막 물 켜져 있으면 제가 엄청 짜증내고 아니 TV 보는데 왜 시끄럽게 그러냐고 막 그랬거든요. 고등학생 때에도. 근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혼내질 않았어. 우리 엄마는 좀 대단한 것 같아. 너 그럼 너네가 해. 막 이런 거라든지 이런 말도 한 번도 못 들어갖고 자라면서 그런 다림질 같은 것도 솔직히 저희 엄마 또 워킹맘이셨거든요. 심지어 워킹맘인데도 그랬다. 진짜 순간 지금 엄마 생각 확 나면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 그랬지? 저희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만약에 이수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다림질 이런 거 다 시킬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입장이면 일요일 날 저녁엔 좀 쉬고 싶잖아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되게 먼 거리를 일하셨거든요. 한 왕복 3시간?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셨는데 여튼 참 세상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조기도 없었지 식기세척기도 없었지. 저는 지금 건조기 돌리고 있고 식기세척기 돌렸고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고 이러지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자랐다는 게 또 세상 대단하다고 느끼고 저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든 아침이네요. 니도 제로? 내 제로를 왜 자꾸 축내는 거지? 제로가 더 맛있어. 진짜? 오늘의 저녁은 이 돼지갈비랑 상추에 싸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나는 머리가 없어졌어요. 아, 머리? 뭐가 있어요? 머리가 보여요. 머리가 보여요는 무슨 말이야? 머리가 이마예요. 먹어봐. 아. 밥도 퍼? 고기 맛있지? 아빠 구웠어. 탄산이 기가 막히네 아주. 누구 때문에 귀엽다? 아, 귀 아픈 게 아니고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는 뜻이야, 이수야. 짜자라란 짜란. 짠짠, 짠짠, 짠짠.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이것은 음식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구워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은 밥을 싸서 간장이 톡톡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치. 맞았어요. 아빠도 내볼게. 엄마가 내봐. 이것은 동물입니다. 이것은 아리랑 먹어요. 이것은 엄마가 아침에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이에요. 아리 동물. 아리 동물인데 아리랑 먹는 거예요. 아리 동물. 이수가 한번 내봐. 엄마가 맞출게. 이거는 약효 있는 건데. 뭐라고? 뭐? 열 수 있는 거라고? 응. 열 수 있는 거? 아니, 약효 있는 거. 날 수 있는 거. 정답! 독수리! 아니, 나비 말하는 거야. 땡. 나비. 정답은 나비였어요? 응. 그럼 한 가지 더 말해줘야지, 힌트를. 정답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것은 꽃을 좋아해요. 날아다니는 꽃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나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이거는 날아다니는 꽃을 좋아해요. 정답! 나비! 딩동댕! 날아다니는 꽃을 좋아하는 게 뭐야? 날아다니고 꽃을 좋아해요. 이렇게. 그치? 여러분, 이수 등원시키고 어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월요일 연차지롱. 저 헬스장 가려고요. 이제 안 움직이면 진짜 몸이 굳어질 것 같고 막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원래 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쉬는 날 할 것도 없고 시작하자, 맘 먹었을 때 하자 해가지고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밖에서 많이 좀 보내볼까, 피곤하지만 않는다면 운동하고 나서 그럴 생각입니다. 범죄의 도시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밥 먹고 가봅시다. 여러분, 운동 마치고 나왔어요. 아, 힘들어. 피곤해. 24회 끊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하다.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번 이렇게
가려고요. 일주일에 두 번. 스트레칭이랑 약간 스쿼트? 약간 변형 스쿼트 위주로 했는데 힘들어요. 혼자 할 때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PT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또 했던 선생님이니까 최대한으로 깎아서 했거든요. 그래도 비싸. 일단 무리해서 절제는 했는데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해주겠죠. 보고 집에 왔는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늘 너무 과하게 움직였나 봐. 아니 어제 잠도 많이 못 잤거든요. 어제 초저녁에 잠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아무튼 한숨 자고 미소 하원 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영차, 영차, 영차. 으. 밀어줄까? 여러분, 미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이고 힘들어. 제가 아까 낮잠 자고 이수 하원시키러 가는데 아 뭔가 몸이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까 하다가 이 그래도 간만에 쉬는 날인데 한 시간만 자고 좀 이수 일찍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키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몸살 걸렸나 오랜만에 운동해가지고 했는데 열까지 나는 줄 몰랐네. 제가 임산부는 임산부인가봐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많이 걸었거든요. 걷기도 하고 운동도 별거 아닌데 그거 하고 나니까 온몸이 지금 다 쑤신데 아 정말로다가 오늘 푹 자면은 내일 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아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아휴. 여러분, 내일 선생님도 전화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